아, 제주. 아, 말. 제 화면엔 말이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오네요. 네. 아, 나 찰순 줄 알았어. 까만 쌤 줄래? 아, 눈 너무 시다. 어디 가? 어? 아하. 아, 펜싱 클럽. 아. 어, 누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들이요? 아,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떻게. 네. 아빠랑 닮았어요. 어머, 너무너무 잘생겼다. 조금만 닮았어요, 아주. 예. 네. 두 방울. 아, 갔다 와, 이제. 같이 가야지. 아, 안 가, 안 가, 안 가. 어? 아, 왜 또 안 가? 아, 안 가. 나 가면 가야지. 지안이 맨날. 아, 그, 지안이. 지안이 게임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아니,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 근데? 아, 그래도 맨날 혼나. 뭘 혼나? 아, 이상하게 지안이 나만 보면 뭐가 혼나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못한다 그러더라니까? 아니야, 오빠가 봐주면 좋아해, 그래도. 아, 아, 맨날 진짜로 막 징크스 마냥 너무 혼난다니까? 빨리 가. 아, 시합도 못 보고 다니고. 맨날 안 보잖아, 오빠. 그러다가 언제 지안이 나중에 못 봐, 이런 거. 지안이 나중에 못 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아, 안 봐. 안 봐, 안 봐. 아, 힘쓰지 말고. 안 봐, 안 봐. 아. 시합을 나갔는데, 응. 이게 분명히 스토리가 막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15대 0으로, 아, 12대 0으로 이기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지금 금메달이다. 이거 막 얘기가 응.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 응원을 진짜 크게 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응. 은메달 땄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 네. 네, 처음으로 그랬는데. 아, 그 이후로 그러면 경기장을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아직 어리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뭐 그냥 덤덤하게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는데도 잘 안 되지. 그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진짜 사실. 그치. 원래 안 들어왔는데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이걸 깨, 징크스를. 아, 이 아 진짜 안 되는데. 오늘 한번 깨보자, 아, 오늘 한번 아. 깨보자. 아니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레슨하는 건데. 펜싱을 하게 됐냐? 신기하다. 칼 싸움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펜싱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이때부터 한 거야? 네. 오. 오. 어머 세상에. 어이 컸다, 좀 컸다. 대견하다, 대견해 진짜. 야 멋있다. 어휴 몸에 멍이 많이 들었네. 아. 진짜 어머 좀 약간 그렇다 마음이 어떡해. 오. 아이고 아이고 뭐야? 헉, 왜 그래? 다친 거 아니야? 그때 어디 다쳤다고 그랬죠? 네, 고관절이 네, 고관절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아. 아, 너 주사위 이상해요. 아, 너 주사위 이상해요. 원래 오랜만에 잡으면 아니, 여기 이렇게 해도 원래 좀 밑으로 들어가는데. 오랜만이야. 내가 봐도 좀 자연스럽지 못한 거 아니야? 지금 몸이 원래 펜션을 안 쉬었다고 하니까. 지안이가 지금 지안이 나빴거든. 자기 그게 안 나와.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어. 자기가 지금 몸이 안 좋았는데 쉬느라.
어떡해. 저 왜 저래? 아, 저 하는 줄 알았어. 왜? 너무 아파. 손 따라 아파? 갑자기 너무 아픈데? 아, 갑자기 또. 어머 세상에. 그치. 아까 이거 못했으니까 이거 어때? 이게. 오, 처음부터. 대단하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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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었죠.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앉으세요. 네. 다르다가. 네. 어? 지한이 한 3개월 만에 와가지고 훈련하러. 좀 어때요, 몸이? 지금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한이가 원래대로 못하는 마음에서 속상함이 커서 이제 그 기간이 좀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지한이가 어쨌든 초등부부터 올라올 때까지 계속 좋은 커리어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한이 스스로가 고통스럽기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조급해지지 않고 지한이가 이제 많이 커서 스스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이제 제어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허투루 하지 않아요. 네,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엄마 운다. 아유, 자식 얘기하면 저래. 맞아요. 네. 잘 듣고 일어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아빠가 옆에서 있어야 되나. 코치님이 감독님 믿고 계속 기러기 생활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재한이 제주도에 두고 기러기 생활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재한이 제주도에 두고. 네, 물론 아버님이 오셔서 네, 이제 재한을 봐준다면 재한이가 정말 좋아하겠지만 선생님들과 이제 네. 어머님이 계시니까 네, 네. 아버님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 야, 해준다 진짜. 수고했어, 지안아. 고생했어, 지안이. 지안아, 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 응. 고생했어, 지안이. 조야, 조야, 받아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 재미라. 네. 사실 어디야? 저 지금 제주도죠? 야, 그러면 저기 뭐야, 형, 그 형장님 현장. 네. 가서 그 브라이트 좀 체크해 줄 수 있나? 아, 문제 없죠. 노 프라블럼이죠. 노 프라블럼. 아, 내가 그 제주 있어야 되는데 네. 서울이 바빠가지고. 뭐 우드 블라인드 하실 거예요? 뭘로 하실 거예요? 그냥 일단 블라인드 실측으로 하면 되죠? 아, 우드가 낫지 않겠다. 우드로? 알겠어요. 제가 보고 그러면은 어떤 게 어울릴지 보고 제가 실측하고 전화 드릴게요. 야. 야. 오, 좋다. 야, 유리가 통창이. 야, 여기다 여기 노다지다, 노다지야, 야, 여기. 노다지야. 형이 저를 위해서 건물을 진 것 같아. 대박. 야, 이제 사이즈 한번 재보자. 200이, 나다, 나. 223. 야. 296. 218. 100. 오나. 진짜 이 봤지?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225. 야,
제일 잽싸다 본 것 중에. 얘기를 해야겠다. 아 실책 이제 견적낸다. 여보세요. 왜 처음 봐요? 야. 네. 어디야? 아 지금 형 저기 여기 실책 다 했는데. 형 여기 알루미늄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저쪽 창가 쪽은 저기 우드 창으로 돼 있는 데는 예, 그 저기 우드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너가 믿고 하니까. 예. 잘해주고 그 뒷마당에. 네. 네 자리 만들어놨어. 예? 뒷마당에 네 자리. 제 자리요? 네 자리 만들어놨어. 예? 뒷마당에 네 자리 만들어놨어. 아 아니 아니요 형 아니요 알았어요 형. 이거 저 블라인드 저기 해가지고 전화할게요. 알았어. 네네네네. 뭔 자리를 만들어놔? 어? 아니야. 뭘 뭔 자리야 뭔 자리는. 뭘 자리를 만들어놔 아무 자리도 없는데. 뒷마당에 무슨 자리를 만들어놔 그런 거야. 어? 뭔 자리를 만들어놔? 뒷마당에 뭔 자리를 만들어놔. 저 컨테이너 뭐야? 네? 뭐야? 저 컨테이너 뭐야? 저 창고 아니야? 창고? 몰래 뭐 시켜가지고 저기다 보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야, 저 택배 받는 네. 곳이구나. 다시 전화해봐. 아이. 뭐라 그러는 거야? 뭘? 뭘 만들어놨다는 거야? 라이프 이즈 뷰티풀이네. 좀 뭔가 이상한데? 뭐가 오빠 자리야? 아니야. 자리, 무슨 자리? 꽁꽁이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원래는 여기 한정 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아지트를 여기다 이제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던 거지. 아 아지트. 아지트. 그래서 그거를 그 하고 싶은 거를 이 형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말했지.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네? 아 진행 중 아니지 무슨 진행 중이야 그냥 알아만 보는 거지. 그냥 아지트가 아니라 시가빠 겸 빈티지 샵 겸 뭐? 아, 시가빠? 아, 시가를 모아요. 그럼 저기서 담배 피는 거예요? 모여서? 아니에요. 네. 그냥 아지트는 그냥 내가 말하는 건 혹시라도 말하는데 그 안 되는 거 알지? 아니 그게 진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냐고 아니냐고. 뭐를? 이거? 아지트 저거 아니, 컨테이너 형이... 아, 하기로 하진 않았지. 내가 돈이 어딨어. 아. 그 이런 얘기 자체를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거 커튼 기분 좋게 재러 왔다가 왜 전화로 이렇게 갑자기 이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아니 이 상황을 내가 너한테 말을 저기 한 거지. 뭘 뭐야. 저기 한 게 뭔데? 그 아니 웃지 말고 아니 내 말 딱 들어. 이거 시작되는 거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지. 그러니까 할 거라는 소리지? 하고 싶다는 소리지. 오토바이 타고 여기 와서 아지트에 있고 원하는 그거 다 할 고 생각인 거잖아 지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어디 가? 나 먼저 차로 갈까? 어? 아유, 어디 가? 아이고. 아, 진짜. 아, 큰일 났네. 아, 씨. 아. 아빠 왜 그런 건데? 어? 왜 그런 건데? 아니
엄마한테 그 아지트 한번 만든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근데 아빠 이제 한다 그런 건 아니었고 엄마 이제 몰래 또 숨기고 아빠 뭐 한 줄 알고 아 너무 무서워 엄마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한테 편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편지? 편지도 잘 못 써, 아빠는 근데 그 내용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진실한 마음으로 주면 너도 편지 줘? 아니, 나는 반성문 쓰지 반성문을 쓴다고? 응, 편지 대신 나도 가끔씩 반성문 쓰는데 얘기해봐, 처음에만 좀 도와줘봐 처음에 뭐라고 써? 사랑하는 사랑하는 고운에게? 뭐 이런 식으로 아빠 진심을 담아서 미안한 뜻을 전하면 아니 지금 아들이 알려주는 거야? 아이고 비밀로 했던 건 아니야 아니야 한 건 아니야 앞으로는 좀 더 뭐라 그러지? 바로 얘기한 앞으로는 좀 더 괜찮아? 응 딱 좋은 거 같은데 노력할게 사랑해 아 그거는 네가 하면 먹히는데 내가 하면 잘 안 먹힌다니까 아유 그래도 빽빽하게 잘 썼네요 야 저 정도면 어 이거를 너 갖다 줘 어우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왜? 아니 엄마한테 언제 혼날 것 같아 아, 지금 이런 거 할 기분 아니라고 어? 아니 네가 쓱 가서 애교 좀 피고 애교는 안 돼 야, 아빠 좀 도와줘야지 네가 야 엄마한테 가서 잘 좀 얘기해 줘봐 응 어? 응 갔다 올게 자랑 부탁한다 응 어? 항상 자라. 머리를 만지는 좋은 기운일 거야 그래 엄마 이거 아빠가 편지를 썼거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같이 내려가서 읽어보자 내려가서 읽어야 돼? 어 아, 내려가서 읽어야 돼? 응, 엄마 아빠가 미안하게 전 아빠가 진심으로 쓴 거야. 내가 시킨 것도 아니야. 오~ 엄청 생각하면서 썼어. 진짜? 응. 어? 오. 또 눈치 보고 있어. 아유. 스스로 눈치를 보네. 아하. 아니 이렇게 갑자 사람을 이렇게 어 진짜 냉탕 온탕 뭐 번갈아 넣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 이거 얘기 못 들었으면 나 그냥 모르고 이거 지나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아까 그 상황이 네가 충분히 오해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네가 생각한 건 아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 진짜. 너랑 아지트 얘기를 했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너한테 나 그런 게 하고 싶다 아하 그 시기쯤에 한이 형한테도 형 그 자리 남는 데 있으면은 좀 저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나한테 대차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내가 한이 형한테 형 저 안 된대요 라고 말한 건 없어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지 그냥 그 시기가 그냥 한이 형이 좀 이제 돈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오해였다? 오해지 무조건 오해지 오해였다 하지만 하고는 싶었던 건 맞다. 야야야야. 너? 알았어. 밥 먹자 배고파 죽겠어. 아 가만있어 봐. 어? 배고파 죽겠어. 밥 먹자. 지현이 좋아하는 거 하자. 등갈비 그거 구워 오빠. 등갈비? 응. 등갈비 콜 최지한? 좋아 등갈비 좋 최지한 등갈비 좋아. 좋아해 와우 등갈비
가루갈비. 야 근데 진짜 돼지 이거 여기는 싸다 맞지? 아우 뭐가 좋다. 야. 와. 어. 자, 오. 와. 대박. 야. 우정이 형. 소금 너무 많이 뿌렸나요? 너무 좋아. 너무 집중하고 있었나요? 아, 내가 뿌리는 거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어. 네. 저기, let's go. 우와. 야, 씨, 거의 뭐 용광이야. 지금 용암이야, 용암. 아, 저거 쉽지 않아. 집게로 잘 굳지 않아요. 맞아, 맞아. 어우,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왓. 와. 아, 저거 저 쉽지 않아.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저거 있잖아, 형준이나 나 같은 사람 시키잖아. 못해, 우리가 우리. 못하지. 나 정말 부러워, 저런 거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부러워. 어, 육수. 야. 어, 육수. 어, 잘 익었어. 어, 잘 구웠네. 맛있겠다. 아, 참말로 맛있겠구만. 갈치 맛있겠다. 밥 먹자. 진짜 맛있겠다. 오빠 와인 와인. 와. 그 와인 하나 미리 꺼내놔야 될 거 같아. 이쁜 있는 와인 먹자. 야 진짜 제대로 먹는구나. 와. 구성이 좋네. 김치국에다가 딱. 오케이 먹자. 자. 고생하셨습니다. 야 어떻게 밥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술부터 들어가냐? 밥 여기 있잖아. 어? 그건 밥이 아니지. 그건 술이야. 공훈아 헷갈리지 마. 아 맛있다. 맛있지? 잘 됐어, 잘 됐어. 아주 촉촉하게 잘 됐어. 형이 갈치 좀 더 먹어. 응? 갈치 너무 맛있다. 야. 어. 꼭 맛있어. 있잖아. 서러워한 거 칭찬해 주면서. 네. 아니 리액션을 또 해줘야죠. 아, 상대방에 그렇구나. 대한 요리에 대한 리액션을 해줘야죠. 아. 밥 먹는데 콜라를 먹어? 어? 밥 먹는데 콜라를 먹어? 맨날 뭐 새삼 줄 거 왜 그래? 너 와인 먹잖아. 탄산하고 당이 안 좋아 콜라. 아. 아니 본인은 술 드시면서. 술 먹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지 않나요? 밥 먹을 때 뭐 술 먹는 거는 좋은 거야? 그 마리아주 이런 거 몰라? 마리아주? 응. 나도 콜라랑 돼지고기랑 궁합 좋아. 아 맞지잖아? 콜라랑 돼지고기랑 궁합 죽이지? 그래도 매일 한 잔씩만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당이 오빠가 군것질 과자도 많이 먹고 콜라도 많이 먹어서 당이 너무 높아. 야 그래도 암만 그래도 술보다 나쁘겠냐? 술도 그 적당히 마시면 몸에 나쁘지 않아요. 그 술 먹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래. 매일 한 잔씩만 마시면 그 혈액순환이 좋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 안 그래? 근데 엄마는 한 잔만 마시지 않잖아. 아, 100%. 한 잔만 먹지 않잖아. 두 잔 마셔. 그래. 아, 뭐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농담하고 이러니까 재밌네. 얘기도 하고. 어? 나도 셋이 있으면 좋아. 좋지, 너도. 어, 좋아. 커봐. 좋은 거 맞아. 어. 좋아하잖아 지금. 난 너무 좋아 우리.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 돈 다 벌면 아빠가 제일 도움이 되잖아. 아이 그 돈이 다 버는 게 어딨어.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 나 이제 내가 나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안이도 이제 좀 커가고 사춘기 시기고. 아빠가 너 아빠한테 막 저기 하잖아 서운해 하잖아 자주 옷 보고 막 저기 한다고 아빠 아빠가 왜 그러냐면 나 뭐, 때문이야? 너 때문도 있지 너 때문도 있는데 사실은 엄마랑 처음에 결혼했을 적에 엄마랑 처음 결혼했을 때 엄마도 꿈이란 게 있었다고 맞지? 어? 근데 엄마가 결혼하고 아빠랑 결혼하면서 사실은 꿈을 또 접었단 말이지 아 나름 엄마도 네가 올림픽 꿈꾼 것처럼 그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있거든. 아. 그런데 엄마가 승무원이 되고 싶었었어. 원래.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면서도 엄마도 분명히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서 아빠가 서울에서 더 그 미안한 마음 때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가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지안이를 많이 뭐 못 보러 온다고 해서 지안이 또 서운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응. 응.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응, 이해했어. 응. 그래서 근데 승무원 안 한 거 후회 안 돼? 엄마? 응. 못 한 건가 안 한 건가 뭔지 모르. 엄마는 안 한 거지. 아니 안 한 거지. 안 한 건가? 거기서 노력했으면 할 수 있었어. 근데 뭐 아니 후회해 본 적 있어. 후회해 본 적은 있는데 뭐. 그러니까 후회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어. 후회 해본 적은 있지만 현재 후회하지 않아.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그래? 응. 후회할 것 같은데 진짜 엄마? 안 돼? 아니 근데 엄마는 꿈을 못 드린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 아들이 너무 착하다 근데 아들이 엄마 착하고요. 엄마 마음 헤아리는 거 봐. 현재의 꿈은 그거 다르니까. 너 뭐야 현재 꿈이? 응? 현재 꿈이 뭔데? 우리 지안이 우리 지안이 엄마랑 우리 지안이 그냥 하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되는 거. 엄마는 그냥 지안이지 지금. 아빠 잘하는 거라. 응? 아빠 잘하는 거라. 아빠 잘해. 굉장히 잘해. 뭘? 어? 뭘 잘해? 일을 열심히 하지. 굉장히 잘하지. 너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포터. 서포터 돌쇠. 서포터. 서포터. 혼자 임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던데. 나 할머니가 있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어? 혼자의 장단점이 있지. 그래. 맨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아 놀러는 아니지만 그렇게 틈틈이. 인사. 인사. 안부 인사.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 솔직히 나는 오빠가. 어? 그래도 잊지 않고 아빠 그 뭐 우리 아빠 생신 날 어? 야, 먼저 가서 그 우리색이야 니 챙겨준 건 너무 고맙게 생각해. 에이 아 첫째 생신 챙기는 거라고 해서 우리 챙겼었잖아. 두 번째 생신 날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어. 어머. 어머 세상에. 아이고 뭐 당연한 거야 그거는 뭐. 그 뭐 엄마 어머님이랑 너랑 상관없이 난 내가 한 거니까 뭐 누구한테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빠 생각나서 흘리는 거지 뭐 오빠한테 고마워서 야 1%도 없어? 고마움의 눈물 없어 1%도? 아니 근데 진짜 그 알잖아 내 마음 안 자네. 근데 암튼 그게 우리 아빠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울면서 얘기하고 그래. 아 우리 찰스 정말. 안 해도 표현은 안 하지만 그죠? 네. 그러면은 진짜 고마워? 그럼 스쿠터 살라 할 걸? 아니야. 정 네가 그렇게 고맙다면은 같이 잡는? 그건 아니야. 야 그러면은 오늘 홍삼이를 혼자 재우자. 홍삼이 혼자 재우고 우리 아빠, 셋이 같이 자자. 아, 셋이 같이 자자 오랜만에. 너무 좁아. 아빠 맨날 이렇게. 아 너가 그렇게 자잖아. 난 진짜 구태기 이렇게 자. 기도하면서 자. 기도하면서. 오빠 이거 갈잖아. 나 아빠 때문에 쥐 갈잖아 이. 이를 간다고 내가? 아빠 코 감아서 이 갈고 입 벌리면서. 야 셋이 같이 자자. 좋지? 아니. 아빠랑 좀 치워. 싫어. 아 같이 자자고. 그래 죽겠어. 야 이거 어디가 그냥 치고 가야지. 그래 혼자 자.